2012년 5월 4일 오후, 대만 화렌 풍빈향. 유난히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날, 주 씨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물 위에 무언가 둥둥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왠지 사람 형체 같아 보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두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얼굴과 신체 일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입니다. 이 의문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바닷물 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탓인지 지문조차 채취할 수 없어 경찰은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틀니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서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구매한 기록만 3천 건 이상이었고 틀니 역시 대만에 있는 많은 치과 기공소 중에 피해자의 틀니를 만든 곳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인력 또한 한계가 있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단지 틀니 형태가 예전 스타일인 것으로 보아 대략 50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건 해결에 압박을 느낀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 5월 2일 밤 12시 47분 타이베이 경찰서에 자신의 아내 진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최금진. 그는 5월 1일부터 자신의 아내 진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의 아내와 피해자 여성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최금진의 집에서 진의가 사용하는 칫솔을 가져와 피해자의 DNA와 대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진의의 치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틀니의 주인이 진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바로 최금진의 아내 진의였습니다. 대체 진의는 왜 화렌 바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최금진은 공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아내 진의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타이베이시의 주택 세 채, 토지 두 곳을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두 사람이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다닐 정도로 금술이 좋았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마음 좋은 진의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최경경은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진의가 사라져버린 날 딸 최경경 역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최금진의 말에 따르면 진의가 사라지기 하루 전 그의 아내 진희는 병원으로 봉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 최경경이 갑자기 아내에게 연락해 아내는 최경경과 함께 집을 보러 가야 한다며 봉사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금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자원봉사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최금진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잘 없던 터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아내 진희를 불렀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최금진은 뭔가 불길한 예감에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아내도 딸도 모두 자정이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경찰은 진희와 최경경이 사라지던 날 바로 집 안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누군가 진희에게 전화한 것을 알아냅니다.
조사 결과 그 사람은 바로 딸 최경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휴대폰이 있을 텐데 설사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번거롭게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경찰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임진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아내 진일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쩌면 딸 최경경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경찰은 최씨 부부가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딸 최경경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키워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 최경경이 범인일 수도 있다니. 그러면 여기서 최씨 부부의 딸 최경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경이 어려 부모의 손길을 한참 필요로 했을 때 최씨 부부는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미처 어린 딸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최경경은 늘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항상 부모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2000년 18살이 된 최경경은 뉴질랜드로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최씨 부부 역시 딸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딸의 장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딸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경경의 삶과 최경경의 모든 것이 뉴질랜드에서 알게 된 남자, 증지충으로 인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증지충, 그는 최경경의 영어 개인 교사로 나이가 최경경보다 19살이나 많아 거의 아버지뻘이었습니다. 증지충 역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최경경은 어느새 진심으로 증지충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최경경은 증지충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20살이 된 최경경은 증지충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직업이 없던 두 사람은 당연히 돈도 없었기 때문에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희는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를 넘어서고도 일을 하지 않는 증지충이 너무 싫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 대만 달러 30만 원, 우리 돈 약 1300만 원의 상당의 돈을 마련해 주며 열심히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금방 돈이 다 떨어져 버린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 진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대만 달러 100만 원, 우리 돈 약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진희는 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이로 인해 진희와 최경경의 갈등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최경경과 증지충을 용의선상에 두고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을 발견하는데 어이없게도 그들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을 체포해 각각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경찰의 질문에 입도 뻥긋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최경경에게 어머니 진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고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최경경은 슬퍼하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최경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햄버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최금진이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금진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경경, 증지충과의 신문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화른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두 사람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사건 발생지인 화련에 있었던 것을 알아냅니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할 당시 최경경의 옷에서 어머니 진희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그리고 물품보관함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곧장 물품보관함이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갑, 밧줄, 철사, 펜치 등의 도구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흔과 대조해 해당 도구들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경찰은 4월 30일 최경경과 증지충이 차를 렌트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사장을 찾아가 두 사람에 대해 물어봅니다. 차를 반납할 때 차 안에는 혈흔이 있었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두 달 동안 그 냄새가 빠지지를 않았어요. 렌터카 사장은 짜증나는 투로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경찰이 뒤늦게 해당 차량을 조사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은 깨끗이 청소된 뒤라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경찰은 다시 최경경과 증지충을 압박하며 심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련에 간 김에 집에서 먹으려고 생선을 좀 샀어요. 근데 놀다 보니 차 안에 생선을 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차 안에 있었다는 혈흔과 냄새는 다 생선을 차에 너무 오래 둬서 그런 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로 최경경이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만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재수 6명의 형을 집행합니다. 이 일로 최경경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습니다. 최경경의 심리 변화를 간파한 경찰은 지금이 기회라며 최경경을 압박합니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최금진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던 최경경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며 감형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더니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 진희가 딸이 요구한 대만 달러 100만 원을 주지 않은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3월 23일 진희가 사라지기 한 달 전 최경경과 증지충은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학교 행사 준비를 위해 교장 선생님처럼 보일 수 있게 비슷하게 꾸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장 선생님이라며 진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들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메이크업이 끝나자 두 사람은 메이크업 비용 8천 원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 은행으로 갑니다.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를 사칭해 은행에 예금된 어머니 돈을 몰래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이들의 어설픈 연기를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비슷하게 꾸몄다고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얼굴과 연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증지충은 갑자기 최경경에게 엄청난 일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최경경의 어머니 진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최경경은 남자친구 증지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에게 시내에 있는 방을 함께 보러 가자며 전화합니다. 진희는 딸의 부탁을 받고 딸을 만나기로 합니다. 다음날 5월 1일 최금진은 혼자 자원봉사를 하러 병원에 갑니다. 진희는 집에 남아 딸이 오기를 기다리죠. 오후 1시경 최경경과 증지충은 미리 렌트해둔 차를 타고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합니다. 최경경은 차에서 내려 집 아래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집에 어머니 진희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가 또다시 진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진희는 크게 화를 내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노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순간 증지충은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꺼내 바로 그 자리에서 진희를 살해합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최경경과 증지충은 계획한 대로 진희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리고 최경경은 어머니 필체를 벗겨 메모 한 장을 남겨놓습니다. 일 있어 좀 늦을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일이 끝나면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최경경과 증지충은 렌트한 차를 타고 화렌으로 향합니다. 5월 3일 오후 화렌 풍빈향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진희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옵니다. 최경경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그러나 증지충은 평소 최씨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분명 범인은 남편 최금진이라고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리해질 때면 항상 머리가 아프다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곤 했습니다. 최경경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뒤에도 증지충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경경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뉴질랜드에서도 신경정신과를 다녔었다며 그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속된 거짓말과 뻔뻔함은 그를 수사하던 수사관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판사가 뇌물을 요구했다며 24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그의 죄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2014년 최경경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진희의 남편인 최금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최경경과 증지충이 어버이날 하루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금진은 지금까지 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을 접고 딸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최경경에게는 무기징역을, 증지충에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최금진은 억울하게 떠난 아내의 한을 드디어 풀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만 대법원은 증지충은 대학 시절 성실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으며 전과 기록이 없어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 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고 증지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당시 대만 법무부 장관은 공부만 잘하면 죄가 면제되는 것이냐며 대법원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만약 최경경과 증지충이 중간에 석방된다면 어머니 진희가 남긴 유산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냐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2001년 9월 5일 오후 대만 장화. 나무로 완전히 둘러싸여 멀리서 보면 마치 숲 같아 보이는 이곳에 대지 면적이 무려 3,000평이나 되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요한 정적만 흐를 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택 뒷마당에는 범상치 않아 보이는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린 이곳에 담장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엄청난 규모의 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주인 홍노탄입니다. 당시 나이 51세, 그는 대만 장빈 공업구에 테이프와 스티커 생산 공장을 만들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루는 홍 씨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이사가 중요한 결제를 받기 위해 사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장 홍 씨가 자리에 없습니다. 평소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부지런한 사장이었기에 소이사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소이사는 홍 씨의 고모부와 함께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홍 씨가 기르는 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두 사람은 홍 씨의 집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저택에는 무서울 정도의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소이사와 홍 씨의 고모부는 마당을 가로질러 바로 홍 씨의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홍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실과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서 홍 씨가 자신의 여동생 홍옥연에게 남긴 세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우리 가족 다섯 명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내용에 소이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홍노탄,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홍 씨는 젊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법니다. 그는 회사의 연간 영업 실적이 대만 달러로 3억, 우리 돈 약 1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시킵니다. 사업에 성공한 홍 씨는 자신의 고향에 초대형 럭셔리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는 직접 동남아에서 나무들을 수입해와 마당에 심고 건물 외벽 역시 값비싼 수입품을 사용해 짓습니다. 차별화된 감각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그의 집은 당시 대만에서도 파격적인 건축물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규어, 캐딜락 같은 슈퍼카도 여러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홍 씨의 인생은 남 부러울 것 없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홍노타는 결혼해 세 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아내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가 된 홍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보다 3살 어린 요보월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 가정을 잃은 홍 씨와 요보월은 상의 끝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홍 씨의 새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죠. 아이들은 요보월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큰아들 홍승부, 당시 나이 24세, 대학교를 막 졸업한 홍승부는 중원대학교 연구소에 취업해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 홍승임, 당시 나이 23세, 아버지인 홍노탄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셋째 딸 홍맹유, 당시 나이 20세, 대만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렇듯 더없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갑자기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가족, 친구, 심지어 경찰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홍 씨의 저택 면적은 약 3,000평으로 이는 대만 역사상 가장 넓은 사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지방과 마당 등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수색하지만 홍 씨의 가족 중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누가 침입한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홍 씨의 가족 5명에게 모두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받지 않았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을 수색하던 경찰 한 명이 소리칩니다. 여기요! 여기 좀 와보세요! 뒷마당은 화려한 모습의 대저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마 형태의 시설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로 2.4m, 세로 1.7m, 높이 1.7m의 화장로였습니다. 발견 당시 단열문은 약 10cm 정도 열려 있었고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열문 아래쪽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지만 화장로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듯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한 명이 나서서 화장로 단열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반신이 이미 검게 타버린 사람이 두 명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서진 안경 두 개가 놓여 있었는데 안경 도수를 보니 홍노탄과 요보월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타지 않은 부위에서 DNA를 채취해 대조한 결과 화장로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홍노탄과 요보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화장로를 설계한 공장을 찾아갑니다. 공장의 황 사장에 따르면 2001년 8월경에 홍 사장이 직접 연락해서 주문했어요. 너무 뜻밖이라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으니 집에 나무 등 다른 태울 것들이 많아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8월 25일 저택 뒷마당에 화장로가 설치되고 홍 씨는 점화 제어 장치와 내부에서 단열문을 잠글 수 있는 내부 잠금 장치를 추가로 조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황 사장은 점화 제어 장치는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내부 잠금 장치는 왠지 꺼름칙한 기분이 들어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9월 2일 황 사장은 홍 씨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화장로에 불길이 너무 세 옆에 있는 나무들이 타버린다며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황 사장은 바람 세기를 조절하면 된다고 알려주는데 이때만 해도 황 사장은 홍 씨 본인이 이 화장로를 이용해 목숨을 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홍노탄과 요보월 두 사람을 발견할 당시 경찰은 화장로 단열문에 감겨있는 철사줄과 화장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펜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황 사장이 내부 잠금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홍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홍 씨 스스로 단열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펜치와 철사줄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로 가마 내부에 높은 온도 때문에 철사줄이 끊어져 단열문을 완전히 닫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마 내부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두 사람은 모두 하반신만 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화장로 바로 옆에서 담배꽁초 7개 정도를 발견하는데 홍 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심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 씨는 정말 자신과 아내의 마지막을 위해 이 화장로를 구매한 것일까요? 요보월은 중매인의 소개로 홍노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홍 씨보다 3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죠. 결혼 당시 홍 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말자며 요보월에게 불임수술을 권합니다.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요보월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요보월은 남편 홍 씨의 말에 매우 순종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홍 씨는 요보월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경찰은 가마 안에서 유리병 두 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조금 깨져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고온에 녹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안 내용물을 검사해 보니 수면제와 마취제였습니다. 홍 씨와 요보월의 부검 결과 홍 씨의 기도나 점막에서 그을음 같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즉, 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마신 것입니다. 반면 요보월은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로가 가동되기 전에 이미 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보월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 홍 씨에 의해 숨진 것일까요? 경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요 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정황상 이 모든 것을 홍 씨가 계획했고 늘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그녀가 남편의 계획대로 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 홍숭임의 일기에서 요보월이 아들과 남편 홍 씨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홍 씨 부부의 행적에서 요보월은 홍 씨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3일 홍 씨 부부는 은행에서 2,2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갑자기 인출해 거래처, 친척 등에 지고 있던 채무를 일정 부분 정리합니다. 경찰은 홍 씨 부부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일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두 사람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홍 씨의 회사가 막대한 빚을 지게 돼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론 거액의 채무가 있긴 했지만 회사 자산이 그보다 훨씬 많았고 재정 상태가 양호해 회사 빚이 원인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홍 씨의 여동생 홍옥연은 홍 씨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경찰의 필적 감정 결과 홍 씨가 보낸 편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가족마다 모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집은 특히나 심하구나. 서로 사리사욕만 채우다 보니 예전에 화목했던 가족은 온데간데 없구나. 편지 내용으로 보아
홍 씨가 가족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홍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요보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조차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이런 홍 씨 가족들의 행패를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홍 씨는 크게 분노하며 자신의 가족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홍 씨는 사업에 성공한 뒤 그의 아버지가 진 거액의 대출금 전부를 한 번에 상환합니다. 가족을 위해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홍 씨의 어머니는 그의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해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하지만 홍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땅 위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머니와 형제들은 홍 씨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홍 씨는 자신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절하고 시장 근처에서 집을 얻어 혼자서 생활합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홍 씨가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곧 홍 씨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의 고모부는 그 아이는 유언비어에 상당히 신경 썼고 몇 번이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분명 이 일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홍 씨와 그의 아내 요보월은 화장로 가마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라지기 전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홍 씨의 큰아들 홍승부는 3개월 전에 중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진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졸업식 기념사진입니다. 가족 모두 매우 즐거워 보입니다. 홍승부는 대학교 재학 당시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과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들과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중원대학교 연구소에 취업합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홍승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급히 고향 장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친구들은 홍승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그에게 전화합니다. 친구들은 그와 통화하면서 어떤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9월 2일 학교로 다시 돌아갈 테니 그때 만나자고 말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홍승부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해보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하니 어머니 요보월이 전화를 받아 홍승부가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홍승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 홍승임은 아버지 홍 씨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사라지기 전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으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홍맹유는 대만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된 친구 몇 명이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친구들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홍 씨가 쓴 편지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화장에 바다에 뿌렸다. 세 명의 아이들 모두 스스로가 원한 일이었다. 처음 편지를 본 경찰은 홍 씨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 편지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세 명의 자녀들과 아내 요보월의 목숨을 뺏은 사람이 홍 씨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홍승임의 일기장이었는데 일기장에는 홍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할머니 문제로 매우 괴로워하신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할머니와의 일을 잘 매듭짓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뜻밖의 질문을 하셨다. 아버지가 가신다면 나도 따라오겠느냐고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고 싶지도 않다. 일기장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대 홍숭임은 아버지 홍씨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은 홍씨가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은 후 화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계속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홍씨의 차 트렁크에서 바닷모래를 발견합니다. 자녀들의 유해를 바다에 뿌렸다는 홍씨의 편지 내용과 부합되긴 했지만 이것으로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마 내부에서 홍씨가 기르던 개로 추정되는 DNA는 검출됐지만 새 자녀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의 진척이 없자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녀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09년 대만 장화 지방법원은 새 자녀의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들을 사망 선고합니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 그렇게 일단락됩니다. 사람들은 홍 씨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하루는 홍 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에게 80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3,500만 원 상당의 명품 차 주전자를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장난스럽게 정말 진짜가 맞냐고 묻자 홍 씨는 그 자리에서 그 주전자를 깨버립니다. 홍 씨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누가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멘탈이 부서져버린 홍 씨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그들의 뒤를 따라간 것일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숙소입니다. 저처럼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숙소가 바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오늘은 수상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남성 3명이 타이베이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보험조사관인데요.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이름은 량간창. 당시 나이 33세. 량간창은 2007년 12월 15일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사망 시 5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보험조사관 두 명은 아무래도 무언가 미심쩍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찾아왔습니다. 두 명의 보험조사관과 함께 온 또 다른 남성은 량간창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보험조사관들과 같이 아들의 죽음에 분명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따르면 량간창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 량간창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돈이 다 떨어진 량씨는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일자리가 없어 돈 한 푼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고 보험에 가입하다니. 게다가 놀랍게도 아들에게는 아버지도 모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 량간창은 11월 20일 혼인신고를 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거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거액의 보험금 수령자는 량씨의 아버지도 한 번 본 적 없는 며느리, 량씨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경찰은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연옥상, 당시 나이 29세, 예쁘장하고 참하게 생긴 연옥상이 량간창과 혼인신고를 한 여성입니다. 량간창의 아내 연옥상이 말하길 연옥상과 량간창을 리 사장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의지하며 지내다 정이 들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량간창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린 사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결혼 전 주임으로 승진합니다. 결혼 후 회사의 배려로 량간창과 연옥상은 황산으로 5일간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황산으로 떠나기 전 량간창 부부는 만일의 일에 대비해 보험회사 두 곳에 거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혼여행이 갑자기 취소되고 아내 연옥상을 제외한 두 명의 회사 동료와 함께 량간창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량간창이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아내 연옥상의 진술입니다. 연옥상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바로 황산으로 가 남편의 유골과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보험금을 신청하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해당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옥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남편의 보험금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보험조사원은 함께 여행 간 두 명의 동료 양명장과 송진재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번 여행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리후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량간창 일행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먼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황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황산의 안개가 자욱해 가이드는 이날 등산 일정을 모두 취소합니다. 유명한 황산을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세 사람은 괜히 허탈해집니다. 설마 큰일이 나겠어? 세 사람은 상의 끝에 자기들끼리 황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시신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절벽 가까이에 있는 난간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회사 동료 양명장과 송진재가 먼저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량간창이 찍습니다. 그는 먼저 한 장을 찍은 다음 다시 한 장을 더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가 포즈를 취하고 순간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더니 량간창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양명장과 손진재는 급히 산을 내려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재빨리 출동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량간창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된 채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황산으로 온 연옥상은 남편 량간창을 화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골과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옥상은 남편 량간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아내 연옥상의 진술과 동료 량명장 송진재의 진술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짚어보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이 거리를 전전하던 량간창이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고 한 달도 안 돼 주임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아내가 생기더니 여행을 갔다 변을 당합니다. 이 모두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체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행사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량간창과 연옥상이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후에 갑자기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주게 돼 두 명의 남성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여행은 왜 취소된 걸까요? 사고가 난 후 연옥상의 모습은 남편을 막 떠나보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남편의 빈소도 가지 않았죠. 양명장 송진재 역시 빈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실히 이 사건의 의문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간창의 추락사고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양간창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어 부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물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은 우선 량간창의 친구들과 그의 경제 상황을 파헤쳐 보기로 합니다. 조사 결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량간창은 생전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회사 몇 곳에서는 그가 팀장을 맡고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해당 회사들의 직원 명단을 보니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매달 월급이 입금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월급을 바로 이체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용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거액의 대출을 안고 있었고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직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직감합니다. 이들은 진짜 직원이 아니다. 회사 역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런 회사들이 무려 15개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옥상 일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신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대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자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리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재력과 지위로 보아 경찰은 리현장이 일당 내 우두머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들과 량간장 사건과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중 한 명을 보험조사관의 동료로 속이고 량간장의 아내 연옥상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연옥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험조사관의 동료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은 확실히 연옥상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방금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며 빨리 내놓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거라고 보험조사관을 협박합니다. 또 경찰은 커피숍 밖에서 남성 두 명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들은 커피숍을 나온 경찰과 보험조사관을 계속 미행합니다. 경찰은 이 틈을 타 그들의 차량 번호를 적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놀랍게도 그들을 따라오던 차량의 주인은 게스트하우스의 사장 리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리현장은 분명 량간창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리현장 등 일당으로 보이는 몇 사람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그들의 범행 수법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찾아가 간판 만드는 일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노숙자들이 그들의 수법에 걸려들면 그들은 무력으로 노숙자들을 제압합니다. 그 후 페이퍼 컴퍼니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한 후 매달 일정한 월급을 주고 다시 빼앗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숙자들이 고정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보통 이 작업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파산하면 또 다른 노숙자들로 대체합니다. 이들에게 당한 은행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1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리현장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최소 1억 대만 달러를 번 셈입니다. 리현장 일당이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량간창 사건과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도청 기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경찰의 예상대로 일당의 우두머리는 리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전화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리현장은 얼마 전 투자의 실패에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량간창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리현장과 연옥상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리현장 일당을 일망타진하기에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은 리현장 일당이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수색할 명분 역시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당장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신베이시 담수로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 편리한 위치, 주변 환경도 뛰어나 몇 년째 A급 게스트하우스로 평가받으며 여행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4층에서 7층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 4층은 사무실 및 안내 데스크, 5층에서 6층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룸, 7층은 직원 숙소였습니다. 경찰은 4층 사무실에서 여러 건의 대출 서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5층과 6층을 수색하지만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은 7층을 수색할 차례입니다. 7층은 다른 층보다 좀 낡고 오래돼 보이기는 했지만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단 한 곳, 709호만 빼고 말이죠. 709호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원을 불러 709호 방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직원이 가진 열쇠를 빼앗아 709호 방문을 엽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구토가 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방 안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5평도 되지 않은 조그만 방에 5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있는 베개와 이불은 곰팡이 덩어리였고
냉장고 안에 음식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다섯 명 모두 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이들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 위안 등 각지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예요. 어느 날 리현장 일당에 일자리를 주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겠다며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감금했어요. 만약 도망치려고 하면 무진장 맞았어요. 아래층에서 관광객들이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들은 709호 방 안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709호에 감금된 지 2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왜 탈출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여기서 도망친 사람 중에 살아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도망치다 걸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길거리 노숙자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최소 이곳은 비바람은 막아주잖아요. 경찰은 709호 방 안에서 다른 10여 명의 신분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리현장 연옥상, 양명장, 송진재 4명을 체포합니다. 리현장 일당은 자신들은 량간창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 4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4명 모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4명이 량간창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연옥상이 량간창을 화장해버린 지금 이들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장 리현장을 제외한 3사람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연옥상은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 무표정한 얼굴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발뺌합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그녀를 압박하자 그녀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리현장이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전 정말 그들과 무관해요. 담당 경찰은 연옥상에 SNS와 일기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옥상은 집에 푸들 4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옥상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껏 경찰의 어떠한 압박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경찰은 연옥상이 체포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 강아지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사람을 보내 강아지들을 돌보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경찰의 말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옥상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하더니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명장, 송진재도 자신들의 범행을 실토합니다. 세 사람은 모든 걸 리현장의 계획이며 자신들은 그저 그의 도구일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현장은 우두머리, 연옥상은 그의 여자친구, 양명장은 리현장의 친척, 송진재는 택시기사로 일하다 생활이 어려워져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끌려왔는데 말을 잘 듣고 머리가 좋아 리현장의 눈에 들어 그들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약 19명의 사람을 감금,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량간창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현장 일당은 노숙자 생활을 하던 양간창을 게스트하우스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양간창을 자신들 회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쌓은 뒤 그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 후 리현장을 양간창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먼저 양간창에게 연옥상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황산으로 신혼여행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연옥상이 자신은 겁이 날 양간창을 해칠 수 없다고 하니 리현장은 연옥상을 뺀 양명장, 송진재에게 양간창과 함께 가라고 지시합니다. 2007년 12월 15일 공항에서 연옥상과 양간창은 5천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여행자 생명보험을 두 곳의 보험회사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량간창, 양명장, 송진재는 황산으로 떠나죠. 황산에 도착하니 안개가 많이 끼어 위험하다는 가이드의 만류에도 세 사람은 황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황산에 36개 봉우리 중 하나인 시신봉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먼저 양명장, 송진재 두 사람이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량간창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송진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망을 봅니다.
양명장은 카메라를 들고 량간창에게 포즈를 멋지게 취해보라며 점점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량간창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량간창 사건의 전말입니다. 경찰은 리현장의 전부인 동소용의 집에서 범행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발견합니다. 동소용은 무리해서 회계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 신문 당시 리현장은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런 푼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709호는 노숙자들의 쉼터 같은 곳이에요. 난 그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했다고요. 그들이 대출을 했는지 어찌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아무리 리 현장이 잡아댄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이상과는 늘 다른 법이죠. 금방 끝이 날 거로 생각했던 재판은 질질 끌어 12년간의 심리를 거쳐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1심에서 리 현장은 무기징역, 연옥상은 10년, 양명장 16년, 송진재 14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심, 3심을 거치면서 형이 조금씩 감형되더니 리 현장 14년, 연옥상 8년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양명장, 송진재 두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대만 사법부를 비난했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리 현장은 일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진짜 힘을 가진 권력, 즉 정치권의 큰 손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힘에 의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참 씁쓸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998년 3월 9일 오전,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 강당 구석에서 여성의 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숨진 여성이 있는 강당의 문을 열자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듯 강하게 났고, 누군가 고의로 염산같이 부식성이 강한 용액을 부은 것처럼 사체의 얼굴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버려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왼팔 밑에는 사용 흔적이 있는 남성용 피임기구가 놓여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는 삐삐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허가진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허가진의 부모를 불러 피해 여성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여성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그들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찾은 삐삐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따님 삐삐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삐삐가 맞는지 확인해보죠. 잠시 후 삐삐가 울립니다. 이 여성은 허가진이 맞았습니다. 딸의 끔찍한 모습을 마주한 부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남성에게 당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 있던 사용 흔적이 있는 남성용 피임기구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범인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벌인 고도의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로부터 3일 뒤, 3월 12일. 경찰은 허가진의 동창이자 절친인 홍효혜를 전격 체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허가진은 1974년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만 전력회사의 직원으로 집안 형편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허가진은 대학 졸업 후 1996년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용의자 홍효혜.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인 1996년에 허가진과 같은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성격, 취미,
학교 성적 등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친구가 됩니다. 두 사람이 다니는 연구소에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구소는 대학교 건물과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꽤 폐쇄적인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져 둘 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증환태. 같은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죠.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에 몰두했지만 매번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증환태, 허가진, 홍효해 세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일이죠. 허가진이 증환태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환태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역시 같은 연구소 대학원생이었죠. 허가진 역시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환태에게 푹 빠져버린 허가진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구소 사람들이 허가진이 증환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 알 정도로 허가진은 여자친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채 무섭게 증환태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허가진의 절친 홍효혜 역시 증환태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효혜는 몰래 자신의 마음을 증환태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허가진이 둘 사이를 눈치챕니다.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은 이 일로 크게 다투고 절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성 문제로 친구와 다투게 되며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증환태를 차지하려고 헐뜯고 시기하며 불성사납게 굴더니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 증환태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은 증환태의 여자친구를 처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동맹을 맺는 거죠. 두 사람은 증환태 여자친구의 스쿠터를 부수거나 실험 데이트를 훔치는 등 증환태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증환태의 여자친구는 갑자기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두 사람 소행이라는 걸 알았지만 대응해봐야 유치한 싸움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녀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연구소 동기들 역시 허가진, 홍효혜의 야비하고 유치한 술술을 눈치채지만 괜히 남의 애정 사이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합니다. 두 사람의 괴롭힘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증환태의 여자친구는 결국 이별을 통보합니다. 두 사람의 만행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가진과 홍효혜는 증환태 주변 모든 여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1997년 11월 말 무렵 증환태가 같은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한 씨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가진과 홍효혜는 분노하죠. 12월 2일 오후 허가진은 한 씨를 찾아갑니다. 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잠깐 좀 봐요. 한 씨는 별 생각 없이 허가진을 따라가는데 허가진이 한 씨를 데려간 곳은 바로 연구소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씨는 뭔가 싸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허가진을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엔 홍효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홍효혜는 갑자기 한 씨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야, 너 따위가 감히 환태랑 밥을 먹어?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 허가진과 홍효혜는 한 씨에게 경고한 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한 씨는 연구소 소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모두 말하죠. 연구소 소장은 허가진과 홍효혜를 불러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히려 한 씨가 정상이 아니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만
연구소 소장은 소문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허가진과 홍효애에게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허가진과 홍효애의 부모가 연구소 소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거만한 말투로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손찌검하다니요. 증거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린 소장은 한 발 물러나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소장도 자신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허가진과 홍효애의 행포는 나날이 더 심해집니다. 연구소 안에서 정환태와 가깝게 지내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환태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을 두고 벌이는 허가진과 홍효애의 싸움.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허가진은 하루가 멀다고 정환태에게 고가의 선물을 줍니다. 이에 뒤질세라 홍효애 역시 정환태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부유한 허가진에 비해 홍효애는 그다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커진 씀씀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죠. 홍효애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교인 교통대학교의 한 교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 대가로 홍효애는 그 교수로부터 12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5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나 홍효애는 이틀도 되지 않아 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해버립니다. 모두 중환태에게 줄 고가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이 상황에 중환태는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중환태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선물 공세를 그저 즐길 뿐이었죠. 보다 못한 중환태의 친구는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너도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어.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하지만 친구의 이런 충고에도 정환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라며 넘겨버립니다. 사실 정환태는 사람들 몰래 두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허가진과 홍효애는 정환태가 두 사람 사이를 넘나들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만남은 허가진과 홍효애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1998년 3월 6일 허가진, 홍효애, 정환태 그리고 고시성을 가진 또 다른 친구 4명이 함께 쇼핑을 갑니다. 물건을 모두 고르고 허가진이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꺼내며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한도 초과로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진은 정환태 앞에서 자기 꼴이 너무 우스워졌다는 생각에 갑자기 홍효애에게 욕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내 카드 썼냐? 이 도둑! 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에 당황한 홍효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 자리에서 허가진과 크게 다툽니다. 정환태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자 두고 보자며 둘은 잠시 싸움을 멈춥니다. 3월 7일 새벽 다시 만난 허가진과 홍효애는 낮의 일에 대해 서로를 향해 욕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야, 정환태는 내 거야. 서로 정환태에게서 떨어지라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홍효애가 주먹을 날리자 허가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홍효애는 허가진에게 실험실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흡입시킵니다. 홍효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허가진의 두 발을 잡고 연구소 강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혀 허가진의 머리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홍효애는 실험실에서 걸레와 약품 등을 가져와 바닥에 묻은 혈흔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강당 구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허가진을 숨겨두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3월 7일 오전 9시, 홍효애는 아침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학교 행사에 참석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3월 7일 밤 9시 15분, 홍효애는 허가진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소 강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허가진을 발견합니다. 홍효애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실험실로 들어가 여러 약품을 섞어 혼합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허가진의 얼굴에 붓습니다.
홍효애는 허가진의 왼팔 밑에 증환태의 체액이 담긴 피임 기구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랑이 증오로 변한 것일까요? 홍효애는 마치 증환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꾸며둡니다. 경찰의 신문에도 홍효애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홍효애가 연구실 실험실과 강당을 여러 번 들락날락 했다는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해자 허가진이 입고 있던 스웨터에서 부러진 손톱이 발견되는데 검사 결과 홍효애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홍효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1998년 6월 10일 검찰은 홍효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홍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역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홍효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대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홍효애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10년 8개월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출소 후 그녀는 번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무서워 평생 미혼으로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은 죄에 비해 받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증환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중의 비난이 두려웠던 증환태는 사건 발생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